그럼 다음 바로 그냥 네. 또 네. 얘기 나온 김에 또 우리 절대 권력자들 얘기 좀 네. 한번 쭉 가보죠. 홍준표 대구시장 네. 제가 좋아하는 저의 소울메이트 성대모사 오랜만에 한번 갑니다. 깜도 안 내는 덩어리 나는 인정 안 해요. 가 정치 몰라. 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총선 끝나자마자 연일 한동훈과 당 지도부를 비판하고 나섰는데 그 발언 수위가 상당히 원색적이고 좀 세요. MBC발 뉴스고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 모음입니다. 정권의 운명을 가름하는 선거인데 초짜에 깜도 안 되는 한동훈이 웬 말이냐. 총선 기간 기억나는 것은 동원된 당원들 앞에서 셀카 찍던 비대위원장의 모습이었다. 무슨 염치로 한동훈은 비대위원장을 하냐. 내가 이 당에 있는 한 정의의 이름으로 한동훈 당신을 복수하지 않겠다. 이게 워딩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야, 이때는 우리 그 소극감 하나 넣어줘라. 좀 귀찮아도. 이거 비난 어떻게 보세요? 좀 늦은 거 아니에요? 아니, 난 놀랍지도 않던데. 왜냐면 안 하던 사람이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박주민 이런 사람들이 진짜 좀 얌전한 사람들. 네네. 이런 사람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깜도 안 돼! 막 이러면 놀랐겠지만 홍준표도 이러는 거 난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할 수 있지 뭐. 이런 명언이 떠오릅니다. 고장난 시계도 하루 한 번은 맞는다. 하루 두 번이에요. 명을 이상하게 알고 있어. 두 번인가? 아, 왜냐하면 이 얘기를 미리 했으면 나는 맞다고 봐. 그렇지. 맞아요. 근데 그쵸. 홍준표 시장이 예전에 홍카콜라 하면서 사람들이 그래도 그 팬층이 있잖아요. 지지층이 있고. 근데 최근에 기억나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가장 최근 이미지는 나는 이거야. 90도 인사. 이거거든. 그러니까 너무 뒤늦고 너무 이제 이빨 다 빠진 호랑이가 이미 더 맞아. 빠진 사람을 뒤에서 욕하는 정도의 느낌이지 임팩트가 별로 없어요. 거기다가 원래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인데 이 정도로 진 이유 거의 윤석열 대통령이죠. 정작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팍 숙였던데 그래서 이거는 이미 버려지는 사람 그리고 떠나는 사람한테 막 욕하는 거 있잖아요 뒤에서. 그런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발언 수위가 생각보다 세서 난 놀랐어. 아 그래요? 난 매우 적절하고 적절한 타이밍이다. 아, 여기 적절하다요? 매우 적절하다. 적절하다. 타이밍 딱 맞다. 타이밍은 좋다. 아니 야 생각해봐. 이걸 선거 전에 얘기했으면 괜히 네가 욕해가지고 내부 총질해가지고 우리가 안 됐다고 얘기 당연히 들을 거 아니야. 딱 끝났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 이거 나중에 얘 나중에 이 새끼가 커가지고 내 모가지 딸지 어떻게 알아. 일단 죽일 때 확실히 죽이는 거지. 난 이거 듣자마자 그 생각했는데 엄마가 하는 거 너네 그럴 줄 알았어. 야 진짜 그렇지. 존나 듣기. 아니 그러면 빨리 얘기해서 막아줬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럴 줄 알았으면 얘기 보고 있는데. 아니 그 얘기를 안 하냐고 다 끝났는데 등짝을 빼면 안 돼? 너희들 자식아. 그러니까 엄마는 때리려고 계속 보고 있던 거야. 아 여긴 적절했다 타이밍. 아유, 매우 적절한 타이밍이 늦었다. 원래 그 멘트는 타이밍이야. 정의의 이름으로 육수된 거 타이밍 잘했지. 별로야 별로. 저기 늦었다지. 타이밍이요? 아 타이밍은 저도 적절했다예요. 아 적절하다요? 네, 근데 메시지가 더 가야 되는데 좀 쫄았다. 아 더 갔어야 된다? 아니 더갈 필요도 없지. 이 사람은 저 윤석열의 나머지 아직 조금 남아있는 그것까지 흡수해야 되는데 그래서 더 가면 안 되지. 그래서 아주 적절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실패했냐? 쟤 때문에 실패했어요. 그럼 나머지 사람 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 요거지. 스타일들이 요즘 학교폭력에서 애들 다 굴치는 거 같아요. 존나 약한 새끼 데려다가 막 야 다들 마지막 그렇지. 저 새끼가 때리니까 나도 때려야겠다 이거 아니야 지금. 잘했냐 못했냐 얘기는 아니야. 아 근데 적절했다. 아니 홍준표 입장에선 매우 적절했다지. 역시 정치한 사람이구나. 그래. 여기 둘은 또 약간 그렇게 봐. 하이에나 같다 하이에나. 아니 뭐 딱 그렇지 뭐. 딱 그 시점이죠. 저도 늦었다고 생각했었는데 박 부장님 얘기 들으니까 적절하지. 너도 학폭에 동참해라 이 자식아. 비겁하지 않으려면 나는 사전에 얘기했어야 됐다. 저도 그 생각이에요. 그래야지 나중에 욕을 먹어도 미안해 뭐 이렇게 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아 그리고 어쨌든 같은 팀이잖아. 그렇지. 우물의 침뱉기 같아 나는. 이미 비겁하지 않지 않아. 비겁하지 않지 않은 게 아닌 게 아니야. 자기 보신하려면 아주 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래. 난 그래서 늙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젊었으면 앞에 다른 짓거리를 했을 텐데. 에이, 대통령 한번 해 먹어야지. 아니, 안 돼, 안 돼. 이거 보고 난 못 할 것 같아. 다음에 나올까요? 이거 궁금하긴 하네. 마지막이죠. 이제 못 나오면 이제 나올 것 같아. 나오지. 나온다고? 아니, 당에서 그거를 지지할 거. 아니, 없잖아. 거기 사람이. 하려고 하겠죠. 어.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뭐 또 나오거든 또. 설마 한동훈이 나오겠어? 그러니까 그럴까 봐 지금 애초에 초장에 죽이는 거죠. 황당하게 황교안 대표 어때? 전 대표. 아, 그 사람 부정선거. 그렇지. 그거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야, 어떻게 모양새가 이렇게 됐지? 너무 좀. 나는 대통령 지금 윤 대통령이 아주 잘한 거 하나는 그거 같거든요. 누구든지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꿈을 준 거. 그렇지. 그건 좋은 거 같아. 그러니까 매우 잘했어. 이 당에서 그냥 아무나 막 다 달려드는 거 같아서 정치 아니 왜냐면 안 해도 그냥 뭐 되니까 그냥 한번 뭐 누구 땡기면 와라 막 이런 느낌이라서. 그 얘기 나온 김에 이제 그러면 이거를 약간 정치 얘기 말고 조직 구성원들은 최대한 목소리를 내어 조직의 힘을 보태야 한다든지 우리 팀이니까 같이 가자 이건지 아니면 내부 총질 의견이 있더라도 좀 다른 얘기를 해서 폭넓게 가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적절한 총질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너무 한 목소리를 내면은 또 이거 아니지 이거. 너무 한 목소리를 내면은 잘못된 방향으로 그냥 우르르 가가지고 꼬라박을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브레이크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삼진전자도 보셨잖아요. 셋이서 이렇게 내부 총질 해주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욕먹었잖아. 저는 반대예요. 저는 회사 생활하면서 그 이건희 회장의 명언 있잖아. 남 뒷다리 잡지 말라고. 회의에서 어떤 큰 안이나 프로젝트에서 어떤 방향성이 결정이 됐는데 꼭 이런 사람들이 하나씩 있거든. 예를 들면 이렇게 비판하기 되게 쉬워 사실은. 근데 그 비판이 가만히 있다가 이런 식으로 끝나고 하거든.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안 된다고 했잖아. 근데 안 된다는 얘기를 사전에 그렇게 강하게 안 해. 결정 난 다음에 그렇지. 뒤에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 저희 파트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했던 얘기고 저도 그 영향 받아서 많이 하는데 결정 난 이후에는 결정하기 전에 싸우지 결정하고 나서는 그냥 딴 얘기 하지 말라고. 결정 전에 얘기하면 그건 괜찮죠. 그건 내부 그러니까 내부 총질. 그거는 총질이라고 생각 안 하고 나는 건전한 토의라고 생각해. 뭐가 그럼 내부 총질이 그냥. 이런 게 대안 없이 그냥 그렇지 사질러 되는 거. 그런 식이 내부 총질이면은 저도 반대죠. 그렇지. 네. 그런 식이 내부 총질이면 좋아하는 사람. 근데 꼭 그런 사람들 그렇게 나중에 얘기할 때는 꼭 앞뒤 다르게 얘기해. 처음에 분명 회의에서 하잖아. 만약에 안건 냈어 그러면 아이고 쉽지 않을 텐데 이렇게 하거든. 그리고 끝나고 나선 내가 안 된다 했지. 그렇지.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지는. 근데 그게 어떻게 같은 얘기야. 광고 시사하고 나면 그런 얘기들 많이 듣죠. 그렇죠. 폰트를 키우라고 해서 내가 키워놨더니 수정이 작게 하라고 들어왔어. 그러면은 아, 왜 이렇게 크게 했어. 네가 키우라며. 이런 경우가 많죠. 그렇지. 깜도 안 내는 거를 비판을 했으려면 깜이 안 되는 사람이 왔을 때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건 인정. 멋있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 홍준표를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나는 그래요. 나 좋아해. 몰라. 그런 사람 아니야. 좋아해. 아, 이거 지금 자꾸 홍준표한테 빙의시키는 거야? 이거를? 그래, 아무튼 그래요. 보면은 근데 이게 지가 뜨려고 하는지 팀을 살리려고 하는지 분탕질인지가 보이지 않아요? 얘기 자체가. 아니 당연히 자기가 뜨려고 하는 자기 뜨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아까 이거 말고 우리 사회에서 보면 회의 때 들어와서 어떤 태클을 걸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싫은 얘기여도 일이 존나 많아져도 이게 우리가 잘 되자고 하는 건강한 짜증나는 얘기가 있고 그게 전형적인 예언자 컴플렉스. 야 내가 그랬지 내가 그때 안 된다 그렇지. 그랬잖아 이거 얘기하는 거. 그리고 지가 지만 독보이려고 이상한 아이디어 내는 새끼들하고 딱 나눠지니까. 그리고 칭찬을 할 때보다 비판을 할 때 사실 사람들이 약간 더 있어 보이거든. 그러니까 비판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 그래? 비판할 때 더 있어 보여? 더 있어 보이잖아. 비평가들도 뭔가 이렇게 있어 보이게 아 이 영화 너무 재밌어요 좋아요 예를 들어서 좀 짜치는 영화더라도 응원하고 뭐 이런 메시지를 낼 때보다 조목조목 따지고 막 분석하고 이럴 때 더 있어 보이거든. 그 말이 맞으면 있어 보이는 거지. 틀린 말을 막 조목조목 따져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똑같은 상황으로 홍준표 있어 보였어. 약간. 아 일단 까면 좀 있어 보이잖아 인간적으로. 아니야 형 칭찬도 이렇게 하면 매기는 거 같아. 나 좋아하는데 좀 아쉬웠어 타이밍이. 칭찬도 그렇게 오줌 쌀 때 옆에 와서 옛날에. 어릴 때 이제 오줌 아이디어 회의 같은 거 하면 네. 오줌 싸잖아요? 그럼 칭찬 와서 하거든요. 어우 김마담 아이디어는 안 했는데 오줌은 싸네 이러거든. 아 이거 묘해. 이거 매기는 건지. 그럼 마지막 이거 하나 더 하고 갈까요 이거? 네. 강강약약 방골기질로 윗선을 잘 치받고 보는 사람. 속은 시원한데 일을 좀 못해 얘는. 그런 팀장 하나.
그다음에 강약 약강. 강약 약강. 어. 강한 놈한테 약하고 약한 놈한테 강한 기질로 부하가 치밀한 걸 존나 짠난 새끼인데 일은 잘해. 어떤 팀장 밑에서 일을 하고 싶은지. 일 잘하는 사람이 그래도 결국엔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 시원시원한데 일을 못하는 것보단 시원시원하게 치봤다가 나까지 같이 잘리면 어떡해. 시원하게 잘리는 거죠 같이. 세트로 날아가는 거죠 그냥. 저도 후자. 아, 일한, 일 잘하는 사람. 시원시원하게 치봤다가 지방 간 사람 많이 봤어. 저도 후자예요. 아, 다? 아, 일 잘하는 사람? 저도 후자일 것 같아요. 아니, 난 내가 좀 일 못하고 좀 치받는 스타일이라. 그럼 형, 나 살려줄 사람 있어야지. 아, 그래. 형이 그걸 할 거니까 위에 그렇지. 아, 잘해라. 알겠습니다. 그 다섯 글자면 되는데 그걸 못하더라고. 홍준표는 어느 쪽에 속하는 거야 그러면? 저는 예전에는 강강약강이라고 봤어요. 근데 요번 정권 들어와서 아, 내가 생각했던 형은 아니구나. 우리 형이 아니네 약간 이런 느낌. 일을 기막히게 잘하는 사람인 건 모르겠는데 강약약강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아까 학폭 여기 다 들어왔거든. 근데 하나만 홍준표에 대한 이미지가 약간 그러니까 두 가지 그냥 좋다 나쁘다로 하면 좋다 나쁘다 중에 뭐예요? 홍준표 이미지? 이걸 평가할 가치가 있나? 아니 그냥 홍준표라는 사람. 매우 잘못했지. 아 별로예요? 네, 그냥 아주 이거 말고 아주 기회주의자고. 아 별로 안 좋아요. 네, 저는 아주 안 좋아해요. 형은 좋았었어. 아 좋았었어요? 아 그냥 이미지만 물어보면 네네. 궁금해서. 저도 그냥 뭔가 노욕에 훨씬 같은 안 좋은 쪽이야. 네. 여기 김쌤은 안 좋은 쪽? 어. 아, 난 좋은 쪽이거든. 난 그래도 보수에서는 그래도 네.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점점 늙어가는 것 같아서 그 맛이 없어지긴 하는데. 홍준표는 그래도 뭐 이렇게 보통 보수 인사들 대부분 100이라는 점수에서 100점 싫거든요. 근데 홍준표는 한 70은 싫고 30 정도. 30 정도. 아니, 용서가 그러니까. 되는 30의 정도가 용서가 되는 사람. 아, 한번 그냥 물어봐서 그냥 한번. 예전에 홍준표 시장이 썰전에 나왔었죠. 네. 그때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수는 젊었어. 남의 얘기를 아예 안 듣거든. 그때 근데 홍준표 시장은 듣더라고. 일단 듣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좀 좋았지. 아저씨가 되고 자꾸 어른들처럼 얘기하는데 눈빛이 그때는 괜찮은데 네. 힘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그게 없는 빠졌지. 것 같아요. 폼 많이 떨어졌지. 역시 최대의 적이 시간이네요. 시간. 아, 그런 것 같아 진짜. 그리고 너무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고집도 세져가지고.